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시하신 지방공업 발전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 모두 다 떨쳐나 지방이 비워나는 새 시대를 안아오자. 위대한 당주왕의 허설을 높이 받들고 지방의 전면적 지능을 안아오기 위한 세계적인 10년 창조 대전의 총궐기에 나선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애국열의가 비상이 교광되는 시기에 평안남북도와 황해북도, 함경북도, 남포시의 시군들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의 장성발전사에 특기할 지방공업혁명의 출발선에선 전체 군인건설자들과 일꾼들은 당이 제시한 지방공업발전 정책의 실행을 착실하게 완강하게 밀고 나가 인민들의 눈에 띄우고 반길 수 있는 변화, 인민들의 피부에 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들을 연속적으로 다발적으로 안아올 신심과 낙관에 넘쳐 있습니다.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지방공업공장건설차 공식들이 구성시, 숙천군, 은파군, 경성군, 오란군, 온천군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한 동지, 박종천 동지, 김재룡 동지, 전현철 동지, 해당 도와 시군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 지방발전 20승 10 비상설 추진위원회 성원들, 군인건설자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착공식들에서 연설자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나라의 모든 시군들의 현대적인 설비들과 생산공정을 꾸준히 갖춘 지방공업공장들을 훌륭히 일도세우는 것은 거대한 사변적 우위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라 형편이 의연히 어려운 속에서 국가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경제 전반의 정비보강과 활성화를 내밀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산림집 건설을 해마다 동익후게 추진하는 동시에 또 하나의 10년 창조 대전을 벌린다는 것은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제일 생명으로 하는 우리 당이 아니고서는 결단할 수도 실행할 수도 없는 일대 혁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하루빨리 안겨주시려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위민 헌신의 세계가 응축되어 있는 위대한 혁명 강령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경의하는 청비서동씨께서 거창한 지방공업혁명을 직접 발기하시고 준비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시었으며 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노력, 자재보장을 위한 당적, 국가적 대책들을 세워주시고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어 지방공업혁명에 장엄한 포성을 올려주신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들은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여러같은 사람과 정력적인 용도로 중앙과 지방이 다같이 진흥하는 전면적 발전의 새 전기를 열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그들은 전체 인민군 관병들과 도와 시군의 일꾼들, 근로자들이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웅대한 구상과 우위들을 실현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창조대전에서 애국의 힘과 지혜를 합치어
우리 당의 지방 발전 정책의 성공적인 결실을 반드시 이루어낼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일도 세우는 공장들과 그 건설 과정에 발휘되는 혁명적인 투쟁 정신, 투쟁 기풍은 지방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에서뿐 아니라 사상 정신적 면에서도 뚜렷한 개선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연설자들은 모든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충성과 애국의 열정과 정력을 아낌없이 바쳐 전국이 다 함께 발전하는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 건설을 위하여 용기백배 신심도 높이 힘차게 나아갈 것을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당의 지방발전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되고 분발된 열의를 고조시키기 위한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이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공업 공장들이 즐비하게 일도설 휘황한 내일에 대한 확신을 안고 원료기지 조성과 기능공 양성 사업을 예견성 있게 실속 있게 밀고 나갈 때 대해서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군인 건설자들은 당 중앙에 무상의 신임이 실려있는 연대기를 높이 휘날리며 인민군대의 전투정신과 무비의 희생성, 완전 무결한 창조 기풍으로 지방공업 공장들을 훌륭히 일도세움으로써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수호자로서의 고귀한 영함을 더욱 빛내어 나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위대한 오버이의 크나큰 사랑과 운정에 의하여 펼쳐지는 지방진흥의 새 시대의 복락을 선참으로 누리게 된 지역 인민들의 감격과 기쁨이 착공식장들의 끝없이 넘쳐나는 가운데 군인 건설자들이 기세충천해서 돌착기와 삽차, 화물자동차들의 동음을 우렁차게 울리며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성시, 숙천군, 은파군, 경성군, 오랑군, 온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들은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오늘의 거창한 창조 대전에서 조선혁명 특유의 투쟁 전통과 본때를 가세하여 지방공업혁명의 조태 과제를 빛나게 완수할 군인 건설자들과 근로자들의 절석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38국제 분여절의 즈음에서 제5차 전국 오문의대회 참가자들과의 상봉 모임이 6일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진행됐습니다. 중앙노동자회관에서는 제5차 전국 오문의대회 참가자들과 노동계급, 직맹원들의 상봉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직맹일꾼들, 평양시안의 노동계급, 직맹원들이 참가한 상봉 모임에서 촌리마치강연합기업소의 한금숙 여성은 뜻깊은 오문이들의 대회합에 참가하고 꿈속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한 공산주의 오문이 용예상을 수여받은 데 대해서 감동 깊이 전했습니다. 당이 품속에서 누리는 오문이의 행복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제5차 전국 오문이대회 참가자들은 미덕과 미풍이 활짝 꽃피어나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세상의 부름없으라의 노랫소리가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결의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높이 받들어 당 결정 관철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나라의 맏아들 용족 노동계급의 혁명적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갈 굳은 결의를 평명했습니다. 제5차 전국 오문이 대회에서 공산주의 오문이 용예상을 수여받은 여성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상봉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한종혁 동지, 농군맹 일꾼들, 평양시안의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상봉 모임에서
곡산군 독중농장 농장은 리화숙 여성과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회 화포농장 농장은 리윤희 여성이 발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여성들을 혁명과 건설을 또 밀고 나가는 힘있는 용량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불굴의 투사로 키워주시고 여성들의 삶을 감높이 빛내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자유로운 오보이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농군명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우리 여성들에 대한 당의 사랑을 언제나 깊이 세대하고 자식들을 조국의 옥센 기둥감들로 훌륭히 키우며 당의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실현과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헌신해 나갈 결의들을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대가정에 아름다움과 국한 향기를 더해주는 온 나라 여성들에 대한 따뜻한 축복과 존경심, 사랑과 정이 담긴 축가장들이 38 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새로 나왔습니다. 38 국제부녀절 축하합니다 등의 글발이 새겨진 축가장들 마다에는 말할 줄 모르는 샘처럼 무한한 혼신으로 부흥번영의 성스러운 여정 후에 뚜렷한 삶의 자국을 새겨가는 우리 여성들에게 드리는 뜨거운 감사의 마음이 넘치고 있습니다. 노력혁신자의 용해를 빛내어가는 여성 근로자들을 형상한 축가장은 성실한 땀과 창조의 노력으로 조국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며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어 나가는 여성들의 순결한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축가장들은 위대한 어머니당의 손길 아래 사랑과 존경의 단상에서 빛나는 우리 여성들의 긍지를 더욱 높여주며 명절 분위기를 이채롭게 해줄 것입니다. 38 국제분여절을 앞두고 여러 봉사단위들에서는 여성들에게 명절의 기쁨을 더해주기 위한 봉사준비 품을 놓고 있습니다. 대성백화점에서는 우리 여성들에게 필요한 여러 종류의 기념품들을 확보해서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봉사자들은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돋구어주는 화장품들과 사랑과 축하의 의미가 담긴 축하장들을 비롯해서 기념품들을 친절히 봉사해주어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금강산 화장품 전시장에서는 여성들의 기호에 맞는 여러 가지 화장품들을 송이껏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시장으로는 38 국제분여절을 맞으며 여느 때보다 정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초 화장품, 분장용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을 비롯해서 60여 종의 여러 가지 화장품들을 봉사하고 있는데 지난 시기에 보면 분여전에는 우리 손님들이 중년기 여성들이 필요한 화장품들을 더 많이 착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연약재에서 피부 개선에 좋은 유효 성분들을 추출해서 로화방지 화장품들을 이번에 새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나이가 각이한 것만큼 나이별에 따르는 화장품들을 선택하여 주고 또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봉사에 최대의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화성 삼꽃방에서도 38 국제분여절을 맞는 여성들을 보다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봉사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친절한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8 국제분여절을 맞으면서 어머니, 아내, 선생님 그리고 함께 일하는 유동무들을 축하해주겠다고 정말 많은 손님들이 꽃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어느 꽃이 제일 아름다운가, 어느 기념품이 제일 의미 깊은가를 물어보곤 합니다. 정말 그 목소리에는 우리 여성들에 대한 존경과 스승에 대한 우리심, 아내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감정이 다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을 선물할 대상의 나이와 성격, 취미에 맞게 꽃을 잘 선택하도록 그 의미도 잘 알려주고 여러 가지 꽃송이, 꽃다발, 미니품들도 다양하게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성의 있고 특색 있는 계절옷 봉사로 명절의 기쁨을 한껏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구역 종합양복점, 교구양복점의 봉사자들입니다. 38 국제분여절은 우리 여성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감정이 제일 많이 오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복점에도 명절을 앞두고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남성들이 자기 어머니나 아내에게 줄 옷을 많이 고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 여성들이 체형이며 기호를 잘 알아서 색깔이나 형태를 바로 선정할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력혁신자 여성교육자들에 대한 우대봉사도 잘 진행해서 38 국제분여절의 기쁨을 더해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서 대량 살육적인 공습 만행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3일 현지 소식통들이 전한 데 의하면 지난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52여 차례의 무차별적인 공습을 단행해서 30명 이상의 팔레스티나인들을 살해하고 수십 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만행으로 24시간 동안에 9명이 죽고 177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초일에 가자지대에서의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는 3만 410명, 부상자 수는 7만 1,700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의학 연구사들이 세계적으로 결장 및 직장암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결장암과 직장암의 초기 발생률이 해마다 2%씩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50대 미만 사람들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장암이나 직장암 발생의 주요 원인은 알코올 섭취와 흡연, 오래 앉아있는 습관, 불균형적인 음식 섭취에 있다고 합니다. 의학연구사들은 원인 모르게 심한 배아픔이 나타나고 직장 출혈과 몸무게 감소와 같은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 제때 해당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나라에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미코플라즈마 폐렴의 각이한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코플라즈마 폐렴은 전염적인 폐렴과 달리 증상이 각이한 것으로 해서 신속히 식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엔 증상이 경하지만 합병증이 올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체력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심하게 경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증상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온몸이 떨리며 기침을 자주 하고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린다고 합니다. 또한 고열이 나면서 머리와 목구멍이 아프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점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 속에서 기침 증상이 없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미코플라즈마 폐렴은 폐의 한 부분을 감염시키고 폐포에 고름이 차기하며 나가서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사망 위험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치료 방법은 환자들에게 항생제를 복용시키는 것이며 증상이 심한 환자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치료 기간은 두 주일 정도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최근 많은 나라들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각종 폐설물과 폐유를 재생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광물성 폐유 종제 공정입니다. 먼저 진공 펌프로 폐유를 탕크에 주입합니다. 다음 폐유는 순간 증착기에서 높은 온도로 가열돼서 촉매 탕크로 옮겨지게 됩니다. 청매 탕크에서 정유 공정을 통해 발생한 가스는 응축기를 거쳐 휘발유와 디젤유, 불순물로 갈라져 서로 다른 탕크로 들어갑니다. 남은 폐설물은 도로 포장용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러 형태의 능률 높은 기계 설비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원 각국에 이용하는 전종 기계입니다. 이 기계로는 짧은 시간 동안에 나무의 형태를 둥근 모양으로 균일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기계의 구조는 나무의 높이에 따라서 변경시킬 수 있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포도밭 관리에 이용하는 기계입니다. 기계 가운데 부분에 설치된 훗가리용 도구들은 포도나무 사이에 있는 흙을 갈아엎는 일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 조종은 원격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김매눈 로봇입니다. 로봇에는 촬영기와 수간부들이 설치되어 있어 밭에 도달한 잡풀을 정확히 가려보고 제거한다고 합니다. 로봇의 동력은 태양빛 전지판과 축전지로 보장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기온 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1일과 2일에 전반적 지역에서 찬 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약간 추웠는데 특히 1일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8.3도 낮았습니다. 3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날씨는 비교적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전국 일 평균 기온을 보면은 9일까지는 평년보다 약간 낮고 10일부터는 평년보다 점차 높아질 것이 예견되므로 농업 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이용농 일정을 잘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8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2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2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이 단촌과 김책, 풍서를 비롯한 함경 남북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량강도에서 대체로 흐리어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바닷가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 미령으로서 영하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문촌 지방으로서 9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륭,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부터 때때로 눈이 내린 후 밤이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충진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온산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조선동해 문바다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불겠습니다. 조선동해 문바다에서는 바람이 점차 세지면서 밤부터 초당 최고 15m 정도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3m 정도로 높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동해 가까운 바다와 조선 서해에서는 바람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로 일겠으며 조선동해 가까운 바다에서는 대체로 흐리고 조선 서해에서는 흐리었다가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약해지겠고 물결은 3m 정도로 높다가 2m 정도로 낮아지겠습니다. 조선동해 가까운 바다와 조선 서해에서는 바람이 비교적 강하게 불겠고 물결은 조선동해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일고 조선 서해에서는 높지 않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조선동해 먼바다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